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023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인 17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여기에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은 지구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도 앞다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노력들 중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관리 플랫폼이 있다고 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오늘의 극찬기업. 2017년 창업해 올해로 사업 8년 차인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학물질 정보관리 플랫폼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불러오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AI를 활용한 화학물질 정보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기업은 화학물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객에게 맞춤화된 화학물질 데이터 제공, 그리고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플랫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저로 가시죠. 자신 있게 안내하는 이사님. 그런데 대체 화학물질 정보관리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전문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플랫폼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벤토리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화학물질이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이 국경조정제도란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화학물질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 규제, 독성물질 등 다양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건데요. 플랫폼을 개발한 동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화학물질 취급하는 회사의 현업 담당자들이 이 MSS 문서를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조차도 관련된 관련법, 규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컨설팅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2, 3일이나 일주일 걸렸던 MSS 문서의 작성이 약 한 10분 내외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는 최신 규제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되게 알기 쉽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기업들은 적게는 수십 곳, 많게는 수천 개 협력사를 두고 있어 화학물질 채취부터 수입, 제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수십만 개에 이르는 규제물질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이 회사는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종 규제 정보와 위험 물질을 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창 업무에 열중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벌써 퇴근인가요? 지금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있어서요. 직원들이 바쁘게 자리를 뜬 이유는 바로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박람회 때문. 오늘의 극찬 기업도 자체 개발한 화학물질 정보 플랫폼을 이곳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박람회에서 탄소 중립 부분, 특히 유해물질 정보관리 서비스 부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경정책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기업들에게 자체 개발한 화학물질 정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기업의 제품을 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는 이제 법규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다면은 그런 많은 법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따로 시스템의 설치나 구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이런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파트너의 기업 그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은 민감 데이터 유출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 유해 공급망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집계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이 회사는 규제 대상 물질 자동 판단 시스템과 물질 안전 보건자료 처리 판독 분야 특허 출원에 이어 베트남 과학기술원, 중국 화공그룹 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화학기업, 국가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공동협업체계도 구축했는데요. 이번 발대식이 어떤 일정인가요? 네, 이번 발대식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그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희 기업들이 모여있는 협력 주체를 저희가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여 개 이상의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세계를 조금 더 청정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에서 지금 많은 그 연합들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학연으로 모여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수출이 80에서 90%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가올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ESG를 중견 중소기업들한테 보급해서 환경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발대를 얼라이언스를 구축했습니다.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댄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우리의 극찬기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급 서비스로 해서 SaaS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저희의 플랫폼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정보관리 플랫폼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극찬기업. 환경과 기술을 향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